오늘은 비잔틴 제국을 대표하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당인 아야 소피아 박물관과 400년 전에 지어진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리는 곳, 그리고 술탄 마무드 2세의 무덤을 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타 다리를 건너면 관광 명소 밀집 지역인 술탄 아흐메트 광장이 나옵니다. 아야 소피아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관광지답게 줄이 만만치 않고요. 과거에 두 번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건 1500년 전에 지어진 세 번째 건물입니다. 요금은 1인당 10,000원 정도 하고요.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박물관 패스는 25,000원 정도 합니다. 저는 박물관 패스 샀는데 솔직히 가격 대비 비추천입니다. 본당으로 들어가려면 여기 외랑을 지나 이곳 내랑도 지나 들어가야 되는데요. 외랑과 내랑은 본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심신을 준비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본당으로 들어가는 9개의 문 중 황제의 무늬에 있는 이 모자이크는 예수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 무릎 꿇은 레온 4세 왕의 모자이크입니다. 황제의 문을 지나 본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본당 건물은 가로 100m, 세로 69.5m, 넓이가 7,000평에 달하고요. 돔 주변에 40개의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당시 최고급 자재들로만 지어졌다고 합니다. 저 테러리스트들이 쓰는 마크 같은 거는 캘리그래피라고 하는데 오스만 제국 최고의 서예가가 썼다고 합니다. 이 항아리는 대리석을 통으로 깎아 만든 건데 예배하는 사람들한테 음료 제공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내부 세척이 가능했을지 의문입니다. 이 건물은 마무드 1세의 도서관인데 본인을 위해 다른 사람 시켜서 만들었겠죠? 이 대리석 바닥은 옴파로스라는 건데요. 뜻은 세상의 중심, 황제의 대관식이 열렸던 곳입니다. 본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 어쨌든 비잔틴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이건 무에진의 자리인데요. 무에진은 기도시가 날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 캘리그래피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면 총 8개가 붙어 있는데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여기가 가장 크고요. 내용은 알라신과 예언자 무함마드, 그리고 가장 이쁨을 받았던 후계자 4명, 무함마드의 외손자 2명의 것이라고 합니다. 예언자도 세습을 하네요. 무엇을 보았나 봅니다. 왼쪽에 흰천으로 덮어 씌워놓은 거는 술탄의 예배 장소였다는데 공개를 안 한답니다. 천장에는 성모와 아기 예수의 모자이크도 보이고요. 2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오자마자 인증샷 타임 갖게 되었고요. 1, 2, 3. Thank you very much. Because of that. Thank you. Thank you. Take. Yes. Can you take it? Thank you so much. I don't know if it's good. Ah. No problem. Thank you. 이곳은 왕후의 자리인데 뷰가 좋아서 사진 찍는다고 난리입니다. 이 대리석문은 회의실로 가는 입구인데 과거 최고 종교회의장으로 사용되었던 장소입니다. 이건 예수와 성모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모자이크인데 1261년에 만들어졌고 오스만 제국 때 파괴되고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중앙에 예수를 중심으로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죄인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한국 단체 관광객 가이드 설명이 이거는 무덤이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거의 다 본 것 같아 블루 모스크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에 대한 이슬람과 기독교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는 무신론자인데요. 이슬람 성전에 예수의 흔적이 너무 많아서 놀라웠습니다. 이곳 기념품이 조금 비싸지만 질은 가장 좋았고요. 아야 소피아에서 나와 300m 정도만 가면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 블루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곳은 촬영도 자제해달라고 하고 반바지도 착용 금지라고 하는데 저는 몰라서 반바지 입고 들어가서 촬영도 했습니다. 이곳이 블루 모스크라고 불리는 이유는 주로 내부 장식이 푸른빛으로 많이 꾸며져서 그렇다고 하네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뒤섞여 있는데 아야소피아보다 웅장하지도 멋있지도 않았고 저 칸막이 안쪽은 현지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막 촬영하는데 현지인이 눈치를 주네요. 신발을 벗고 입장해야 하다 보니 발냄새들이 뒤섞여서 얼른 나가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다시 술탄 마무드 2세의 무덤으로 이동합니다. 광장에 테오도시우스의 오벨리스크도 보이고요. 이곳 술탄 마무드 2세의 무덤은 그의 아내 아들, 손자들의 묘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자녀는 무려 40명이 넘었습니다. 이 왕은 군사개혁을 중심으로 근대화와 서유럽화 개혁에 힘을 많이 기울였다고 하고요. 터키의 200년 전 최고 권력자의 관을 보러 들어가 봅니다. 1838년에 맺은 영국과의 통상조약은 사실상 터키의 반식민지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술탄 마무드 2세입니다. 그래도 이 중심가에 무덤을 만들고 기리는 것을 보면 그래도 그가 꽤 괜찮은 왕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